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올 한해 또 지나온 내 인생의 날들을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이었나, 열매가 없는 삶이었나. 그리고 열매를 맺었다면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 좋은 열매인가, 나쁜 열매인가. 그리고 그 열매를 얼마나 맺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며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원하는 것이 딱한 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좋은 열매를 조금이 아니라 많이 많이 맺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 땅에 포도나무를 심은 것처럼 옮겨서 심어 놨지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실망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사에서 5장 2절부터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틀을 파도다 좋은 포도매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여기 보면 은 하나님 그 나도요 이제 네. 하나님께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좋은 포도를 심어 놓고, 그게 망대를 세우고 또 술틀을 파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덜 포도를 맺혔다고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혹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나의 지난 인생이 그리고 올 지금까지 지나온 그 날들 속에서 좋은 열매는커녕 나쁜 열매를 맺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왜 반드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지를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함이라 여기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뭐를 맺게 하려함이라고요 열매를 맺게 하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우리로 열매 맺는 삶, 열매 맺는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열매를 맺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잖아 반드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내가 좋은 열매가 되어야 안전하게 천국 곳간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어,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삶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천국 갈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세례만 받자,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서 세례만 받으면 천국 갈줄 알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서 8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계속 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루노니 하나님이 능히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은 뭐냐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모태신앙이야 조상 대대로 우리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너희가 모태신앙이고 너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어도 너희가 회계에 합당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안 돼.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있죠. 조상 몇 대로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신 분들 있잖아요. 또장로님이나 목사님 자녀가 된 그런 분들도 있죠. 그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어도 반드시 뭐 한다고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세례 받은 것만으로 내가 모태 신앙이란 것만으로 몇 대째 신앙생활 하고 있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대요. 여기 있는 예수님 아 세례 요한 여기 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면서 10절에 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불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려나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안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만이 찍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세례를 받아도 모태신앙여도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 찍혀서 버림을 당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온 모아 곡관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나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쭉정이 신자가 아니라 알곡 신자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면은 이 말씀 그거 놔둬보세요. 말씀해보면은 추수를 할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농부가 알곡 모아서 어디에 들여보내요? 곡간에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불에다 모아가지고 태워버리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농부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세상 마지막 때 추수꾼들, 천사들을 보내서 알곡은 모아서 천국으로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모아서 어디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 자체가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고 우리 자신이 좋은 열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냐 그러면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아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아멘.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그래서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소원하는 것이 응답되는 응답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이 성공하는 성공의 열매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를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좋은 열매를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올한 해를 돌아볼 때도 그렇고 지난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날들을 돌이켜 볼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를 때마다 일마다 베풀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셨는데 내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아니라 배은망덕한 삶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는 일이요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좋은 열매가 없으면 그리고 얼마나 이게 위험하냐면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네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뭐라고요? 제거해버리자. 자, 우리가 예수님께 나는 참 보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 그럼 가지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붙어 있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성도가 있다. 가지. 그러면은 아버지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버린대.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거 있잖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사야서 5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위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든, 들 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일본 문제에 그렇잖아요.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어요. 하나님께서 애국에 있던 그들을 옮겨서 어디 적과 꾸린 가난 땅에다 심어가지고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계속 6오 절 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오. 아니 좋은 포도맺으라고 그 극상품 포도맺으라고 했더니 들포도를 맺고 안 좋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울타리를 걷어버린다. 그러니까 보호의 벽을 이제는 주님이 걷어버린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해놓으면은. 맹수나 일이나 이런 것들이 틈타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며 그 담을 허로서 다른 것들 와서 짓밟히게 한다는 겁니다. 뭐하니까 좋은 열매를 맺기를 가는데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느냐는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도 그 열매를 맺지 않고 나쁜 열매를 맺고 이런 헛된 것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하나님이 거두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 말씀 가이 보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도두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세요.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호해주시지 않아.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막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지를 자르면 북을 돋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으면 가지를 잘라주고 북을 돋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찔레와, 그래서 가시가 나는, 그리고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않겠네. 하늘로부터 모든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리지 않는데, 그러면 얼마나 그 인생이, 그 삶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반드시 앞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십시다.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무화과 나무가 하나 길에 있는 걸 봤어요. 잎이 굉장히 무성하고 큰 무화과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가서 무화과 나무는 꽃으로도 꽃이 없으니까 무화과죠 무슨 이건 화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아름다워 조경목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무화과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가서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했습니까?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지나가다 보니까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뿌리로부터 말라서 시들시들 다 죽어가고 있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주셨습니까? 이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면 너희가 위험하다. 그걸 말씀해 주신 거야. 한번 누가 보면 13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포도원에다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와서 열매가 맺혔나 하는 게 보니까 열매가 없어. 그래 이제 뒤에 또 보겠습니다. 포도원 지객이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무화과 나무는 그, 그에 심어도 그에 뭐예요? 열매가 맺히죠. 뭐 갖다가 이렇게 잘 꼽아놓기만 해도 무화과는 대부분 잘 살고 또 열매가 맺히면. 그런데 지금 3년을 갖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놓고 열매가 맺을까 기다렸는데 열매를 얻지 못했대요. 그래서 이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 포도원 직기의 주인이 뭐라며, 야 이거 안 되겠다. 땅만 버리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서 버리라고. 이걸 예수님께서 왜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주님이 택하셔서 교회라고 하는 이 좋은 포도원에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도우심과 축복이 넘치는 그 적과 구은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이 교회에다 우리를 심어 놨는데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지 않고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고 그건 땅만 버리는 거란 거 그런 사람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버리라 했지. 찍어서 버리라고 했죠. 보호의 손길이 떠난다겠죠. 그래 짓밟힘을 당하고 하늘이 비를 그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하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 나는 참 뭐라고요? 포도나무. 진짜 좋은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뭐가 좋아야 돼? 종자가 좋아야 돼. 나무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예수님께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했잖아요. 네. 나무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나무에서 여러분 어떻게 포도를 엉겅히에서 무화과를 딸수 있겠는데 없죠? 왜? 절대 그건 안 돼요. 나무가 나쁘면. 그런데 우리가 이 나무가 나쁘도, 예, 들포도 나무여도, 돌감나무 나무여도, 땡감나무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땡감나무에 그걸 잘라다가 진짜 좋은 것을 뭐를 하면 돼요? 접붙이면 돼요 성경에 보면 돌감남나무도 잘라다가 참감남나무에다가 접붙여놓으면 참감남나무의 진액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남나무인디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지 여러분, 우리는 전에 어떻게 돌감남나무들이 다 이방인들이었어. 그런데 그들 중에서 우리가 잘라가지고 참감남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는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아직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있다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좋은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그리고 여러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접붙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뿌리로부터 진짜 좋은 것을 공급을 받아서 진액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돌 감남나무지만 참 감남나무에 진액을 받으면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감나무가 또 땡감나무 갔다가 잘라가지고 어디다 진짜 좋은 감남나무 아 감나무에다 접붙여 놓으면 어때요 나중에 보면 이것이 거기서 이렇게 큰 감이 주렁주렁 열려. 요 왜? 그 진액이 이제 거기 뿌리로부터 좋은 것을 공급을 받으니까. 원래는 이게 나쁜 거 있는데 그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종자였어요.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으면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기로 하면 꼭 예수님께 믿음으로 접붙임을 받으십시오. 이게 정말 가장 먼저 중요한 거 이게. 이게 없이는 내 태생이 아담의 후손인 돌감남나무인데 내가 참감남나무에 접붙임 받지 않고 아무리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봐요. 절대 좋은 열매 못... 여러분 땡감나무가 지가 아무리 거기다는 피로를 아무리 주고 뭐를 주고 해도 종자가 그거는 아무리 해봐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이 땡감나무를 딱 잘라다가 이 좋은 감나무에다 접붙이면 놓으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거기서 좋은 열매가 맺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아무리 내가 내 힘으로, 노력으로, 능력으로 하려고 해도 절대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꼭안 믿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신 분은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다 땡감나무, 돌감나무였는데 진짜 창감남나무, 진짜 좋은 감나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접붙임을 해주신 것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맨날 땡감만 열어, 이거 맨날 돌감남 그 열매 맺어 안 되겠다. 그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택해 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딱 잘라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창감남나무, 이 좋은 감나무인 예수님께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좋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가지고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네 보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그참 감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 놨는데 그런데도 지금 열매를 제대로 안 맺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에,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떻게 했냐. 그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잘라야 돼. 여러분 아시죠? 농부가 이제 우리 뭐장로님 가운데 한 분도 우리 김명복 장로님도 전에 율도에서 과수원 하셨는데 과수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에 이 과일나무가 열매를 주렁주렁 탐스러운 열매를 많이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 다, 이게 아무리 태비를 주고 뭐 걸음을 주고 뭘잘 갖고 나도 쓸모없는 가지를 그대로 놔두면 절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그게 영양분을 빼앗아가니까. 그래서 그 이제 좋은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 전지라고 하죠. 가서 가지치기 쓸모없는 걸다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은 나중에 좋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열매 없는 가지는 제 버리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한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 영양분을 빼서 가는 그런 것들을 다 가위질해 가지고 그걸 잘라서 깨끗하게 해준대. 그래야 영양이 쫙 열매 맺는 대로 가가지고 잘 공급이 돼서 탐스러운 열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열매 맺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을 농부가 탁탁 잘라버린 것처럼 과감하게 여러분이 잘라버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면요 게으름이 자신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너무 게을러. 여러분, 그걸 잘라버리지 않는, 그걸 고치지 않는, 버리지 않는 한 절대 그 인생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어요? 영혼권래의 열매 맺을 수 있고, 기도응답의 열매 맺을 수 있고, 맨날 게으르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의 열매 열심히 해야죠. 근데 게을러 가지고 그것이 안 돼. 맨날 늦잠이나 자고 또 나쁜 습관에그는 열매 있죠. 나쁜 습관. 이런 것이 뭐냐면 다내 인생에 좋은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을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안 좋은 관계가 있어. 나의 에너지와 열정과 나의 이런 시간과 이런 것을 뺏어가는 그런 모임이라든가 그런 사람들과 관계. 이런 걸 지속하고는 절대로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많이 못 맺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그런 내 인생에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을 방해하고 나의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뺏어가는 그런 관계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딱 잘라버려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어떻게, 그런 어떤 내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오락, 취미, 게임,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여러분이 한번 자신이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무엇 뭐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나이가 예수님을 믿어서 참 보도남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고 있는데 왜 이렇게 열매가 없나? 아, 보니까 계속 참 보도남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이 공급되는데 이 엉뚱한 대로 나의 시간과 에너지와 열정과 이런 것들이 다 새나가니까 결국에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아름다운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 올해도 똑같고, 내년에도 똑같고, 계속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하고 과감하게 그런 내 열매 맺는 걸 방해하는 취미, 오락 게임도 끊어버리고, 그런 습관도 고치고, 그런 관계도 끊어버리고, 그런 여러분 어떻게 모임도 이제는 단절하고 그런 게으름이라든가 늦잠이라든가 이런 걸 뜯어 고쳐야 비로소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자에게는 더 열매를 맺도록 복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하, 열매를 기 어떤 내가 누구에게 은혜 베풀어 도와주는데 막더 잘해. 그러면 더 도와주고 싶죠. 근데 아무리 도와줘도 이거는 한강에 돌던지게 필요 없어. 이러면 어떻게, 뭐그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를 그쳐버린다 했잖아요. 얼마나 이게 심각한 말씀인지 몰라 <목소리>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가지.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여기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디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에 너희는 가지라고 했으니까,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못 맺어. 가지가 혼자, 아유, 나는 포도나무 붙어있는 지겨워. 그래야 떨어져가지고, 나 혼자 열매를 맺을 거야. 그러면 이 가지가 혼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어. 그 가지가 포도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그건 말라져 죽은 거예요. 나중에 화목으로 갖다 불이나 살라버려. 우리가 여러분한테 예수님을 떠나가지고, 아유,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열매를 맺을 수, 내 인생의 어떤 성공의 열매, 축복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여러분, 안 돼요. 여기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떠나 살수 있습니까? 예 진짜요? 대답이 너무 적은데. 우리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떠나 살수 없어요. 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율을 좀 얼마나 이해하기 쉽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서 지가 어떻게 꽃을 피우고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그 생명 자체가 잃어버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공급에서 끊어지게 되고, 결코 어떤 것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 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또 여기 주님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입니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는다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또할수 없다 했잖아요. 여러분,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자, 가지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할때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농부신 하나님이 그 줄기 밑에 뿌리에다가 막 비료를 주고, 대비를 주고, 막 수분을 공급해 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지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공급이 됩니까? 포도나무 줄기를 통해서 공급되죠. 만약 그런데 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져나오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농부가 영양제를 주고, 비료를 주고, 대비를 하고, 수분을 공급하고 해도 하나도 가지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 농 하나님이 농부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구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까? 아이고 너무 저 혼자 목소리보다 적어요. 아. 동부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십니까? 예수님! 아멘!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 이 줄기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에 공급이 되는데 가지가, 어 나는 가지 포도나무에 붙어있니 지겨워. 그러고 떨어져 나가. 그래가지고 내가 혼자 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게.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절대로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그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주님 안에 그한다는 게 뭐야 저는 이 주님 안에 그한다는 거이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몇십 년을 제가 고민한 사람이에요 아 예수님 안에 그한다 아니 근데 주님 안에 그해야 뭐 이 열매를 맺는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예수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뭘까? 어디 막 주석제, 설교지, 팍 별별 이런 거 이런 거다 찾아보고 그래도 시원하게 안 되더라고. 얼마나 왜 주님 안에 구해야지 안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뭐야? 막 이걸 성경에서 자꾸 막 어떤 사람들의좀 도움을 줄 거야 이렇게 해서. 근데 주님 안에 구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먼저 그하는 겁니다. 이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 안에 그하는 것이 주님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 안에 그할 때 주님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 안에 그할 때 주님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 살때 그분 안에 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의 구주와 주눔으로 모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살며 예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사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은혜와 축복과 모든 것들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요. 예수님 떠나가지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은 결코 열매 맺지 못하고.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도 없다고. 근데 이거를 몰라. 아, 내가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거, 이 교회 안에 거한다는 거, 말씀 안에 거한는 그분의 뜻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 이걸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산다는 거, 이건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런 삶을 살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도 막 발로 차면서, 주님 안에 있지 말고 밖으로 나가라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런 말씀 네 번째로 한번 따라사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 갖고는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길 원하면 먼저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요. 내 마음대로 안 돼. 기도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제가 이제 그냥 전도를 받아준 교회를 다니다가 어 그때 이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하고 담배도 피고 뭐 특별한 뭐큰 죄를 짓는 건 아니었지만 그런 시간도 없으니까 공부하고 이러니까 근데 어 세상적인 건 그냥 다 그대로였어요. 그냥 주일날 교회만 딱 한번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 오, 내가 술을 먹으면 안 되겠다. 담배를 피면 안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딱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술은 쉽게 끊어졌어요. 그런데 담배는 오랫동안 피워가지고 이게 이제 우리 말로 쉽게 말면 인이 바뀌었잖아요. 하루에 한 갑씩 담배를 피웠는데 끊으려니까 이게 안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막이한 갑만 피고 이제 안 피겠다고, 그걸 이제 한 시간에 한 대씩 피는 사람이 한 시간에 반 대씩 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담배 피는 것도 철저했어요. 한 시간에 한대딱 이런 식이에요. 어, 그러니까 하루에 한 갑을 딱 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제... 이, 이것만 이 핀다 가니까, 이거 한 갑이 이제 저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값치만 피워. 이제 그거 꺼놨다가 또 피고, 그런데 그거 피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피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딱 끊어야 될거 아닙니까? 와, 뭐 이게 이제 담배를 피고 싶어서 이제 막못 참겠는 거예요. 야, 얼마나 못참겠냐 그래서 이번에 딱한 갑만 더 피고, 그만 피야지. <laughs> 그래서 이제 담배를 또 한갑을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엔 한3 분의 1씩 피워 이제. 네, 이것만 이제 저기 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시간도 좀 늘려갔어요 이제. 네, 그면 하루에 뭐 한갑 피던 거 이제 며칠 가죠 이제. 그래가지고 두갑까지 그렇게 했는데 또못 견디겠어 또. 그래가지고 아 이제 있잖아요. 또 사례로 갔어요. 그래 또한 갑을 사 가지고 왔어. 근데 담배를 딱 하나 이렇게 피는데 저 자신의 스스로 저 자신에 대해서 실망이 되더라고. 네가 이렇게 의지력이 약하고 이것밖에 안 되냐 그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담배를 딱 던져 버리고 그때 이제 진실하게 하나님께 내가 이제 예수님을 교회 다니다가 진짜 믿으려고 할때 그러잖아. 하나님 정말 간절한 그때 진실한 기도를 처음이 뭐였냐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란 걸 보여주시는지 만나주세요. 그러면 제가 확실하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저 믿었잖아요. 믿고 나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 바로 하나님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아내 힘으로 안 되더라고. 그 담배를 끊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뭐 금연이 얼마나 많이 돼 있음. 습니 근데 버스 안에서 담배를 많이 피웠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분이 저 안에서 막 담배를 막 피고 있더라고. 요 근데 여러분 담배 피워 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담배에서 막 풀냄새 같은 거에 나면서 머리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좀 떨어져 있는데도 얼마나 머리를 아프게 하는지 제가 목적지를 못 가고 속이 막 울렁거리고 해 가지고 중간에서 막 내려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담배 피는 사람 보기만 하면 무서워요. 왜? 막 이게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래가지고 한 6개월쯤 지나서 보니까 내가 담배를 끊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열매를 맺고 영혼 구원의 열매. 내가 가서 막 전도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배가 부응하자고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전도해서 데려올라는데 영혼권의 열매를 맺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막 예수님 이래야 안 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영혼구원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사업에도 성공의 열매를 거둬야죠. 내 경험과 지식과 노력과 능력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야 돼. 그면 러 하나님이 그걸 하는 걸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축복의 열매를 거두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열매를 맺는다 해도 진짜 보잘 것 없는 것을 거두. 여러분이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도 열심히 전도하고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신 분들인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열심히 몸으로 뛰어도요. 기도가 부족하면요 보잘 것 없는 열매예요. 정말 많은 열매를 못 맺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가지고 그렇게 영혼 구원의 열매가 맺기가 어려웠는데 쉽게 쉽게 정말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수고노라고 발버둥 치고 밤을 새면서 해도 안 되던 그 사업의 열매가 성공의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것들이 기도를 하면서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지면서 했더니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하는 일이 성공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 하든지 그 일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먼저 뭐 해야 돼요? 기도 먼저 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보십시오. 영혼을 구원하러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이제 30년 동안 그 요셉의 아들로, 마리아 아들로 사시고 예수님 30세가 됐을 때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시려고 할때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 받고 그분이 성령으로 인퇴하신 분이니까 그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근데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능력의 세례를 받고그 다음에 성령이 이끌려가 어디로 갔어요? 광야라고 서 40일 동안 먼저 금식하며 기도로 준비해요. 그래야 영혼구원의 열매를 맺으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이랬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해야 되겠습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뭘 낳는지 먼저 기도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이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그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하고 예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그하면 무엇이든지 제한이 없어요. 너희가 사업이든 영혼 구원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축복이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우리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렇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 문을 두드려 그열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다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열매 맺지 못한 것이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이제 한 가지만 얼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좋은 열매를 신앙활에서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요 시험과 시련이 올때 그걸 잘 이겨야 합니다 농부가 농사를 짓다 보면 수확하기 전에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거 가꾸다 보면 어떻게 보면 꼭 어려울 때가 있어. 뭐냐면 지금 이제 비가 안 와가지고 우리 지금 음~ 남부 지방이 특히 호남 지역이 가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염려가 있죠. 내년 뭐 (3월이면은) 동복 땜이나 어떤 주암 땜도 바닥이 난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거 하늘에 비 내리는 거 우리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비가 안 오면 농부가 어떻게 좋은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죠. 또 어떤 수확을 하기 전에 이 과일나무를 이제 자기를 키워요. 그런데 이제 올해도 막수확하기 전에 뭐가 온다 그 무슨 흰남농가 뭔가 그때 태풍이 온다고 막 했잖아요. 그럼 막 기도를 많이 했죠. 또왜 열심히 한해 동안 이제 농사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잘 갖고서 이제 열매가 추석에 이제 그걸 거둬서 잘 팔아서 이제 그 이분들이 수확을 하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떨어져 버리면 어때? 아, 그래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리는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 막 아, 주님 태풍이 지나가게 잠잠케 해주세요. 태풍의 진로를 바꿔주세요. 꼭 어떤 분들은 저 일본으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런 십보 보면은 야, 이 불량한 사람아너안 돼.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그러면 안 돼.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했는데, 하나님, 대한해협을 건너오지마자저 일본으로 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멘, 네, 그 이제 막 태풍이 와. 이런 것잘 견뎌내지 못하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저희 여러분 보셨잖아요. 태풍이 와가지고 별을 잘 키웠는데 다 쓰러져 버려. 그러면 그것이. 이 알곡이 되기 전에 쓰러져버리면 뭐가 되어버려요? 쭉정이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수확하기 전에 태풍이 불어오면 어때요? 다 낙과가 되잖아요 가지가 꺾어지고 이런 것들이 막 키우면서 가지가 꺾어지면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맺었던 것도 다 떨어져.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우리 인생에도 있잖아요. 신앙생활에도 이런 시험의 바람, 시련과 한란의 바람이 우리에게도 부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우리 인생과 신앙생활에 이런 시험의 바람이 불고 시련과 고난의 바람이 환란의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가 쓰러져버리거나 우리가 여러분 가지가 꺾여져버리거나 그 열매가 떨어져버리면 안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그때 시험의 바람,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올때 쓰러지지 않고 가지가 꺾여지지 않으려면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으로 강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꽉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가지는 어떻게 꺾여져 버려. 그래 가지고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해. 여러분 연약한 믿음 가지고 오는 시험의 바람, 환난의 바람이 올때 이걸 견디고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환난이 없고 시험이 없다고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믿음의 뿌리를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십시오. 네. 교회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서 강한 믿음으로 주님을 꽉붙 드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야 어떤 시험의 바람이 와도, 시련의 바람, 환란의 바람이 불어와도 결코 여러분 꺾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떨어지지 않습니다. 죽정이가 되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브람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요셉도 다이도 다 어떻게 돼요? 시험과 시련의 바람이 다 불어왔었어요. 근데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엄청난 큰 축복이 왔죠. 어떻게 극복했어요? 단한 가지.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극복하고 나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님 안에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 안에 붙어 있읍시다.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0 2 2년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나는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었나 내의 신앙과 인생을 한번 돌아보고 정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또 열매를 맺기 열매도 없었다는 열매를 맺기 맺전에 너무 형편없는 그런 강우도 있었다면 우리 모두 분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 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겨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께 뭐하라고?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믿음으로 참 포도나무이신 참 감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을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잘라버리십시다 주 안에 그하고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안되는 것 기도하고 시험과 시련의 바람이 올때 강한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십시다 그러면 분명히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